안녕하세요. 소리골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리골다운 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선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소리골입니다. 예, 네, 처음. 저기, 지금 보이는 게 레퍼런스 2죠? 아, 레퍼런스 아니고 그 밑에 예. 투, 아이리스 투. 아이리스 2요? 예. 그럼 레퍼런스는 하나인가요? 하나고, 그 다음에 밑에가 레퍼런스, 예, 아니, 아이리스 2. 그렇지. 예. 이게 레퍼런스가 최고급 기종이고, 여기 그 밑에 거. 아, 예. 이 기기 특징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징은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돌려서 얘를 안 잡고 돌리는 게큰 장점이고, 그게 레퍼런스고, 얘는 이제 그 장치가 빠지면서 벨트가 여기서 서는데 낚싯줄로 돌리는데, 최소한의 면접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낚싯줄로 돌리는 거고, 또요 플레이트가 무겁다 보니까 이 플레이트 자체를 자기부상을 시켰던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제 누르는 키로수는 얘가 한 20kg 되는데 1kg나 2kg 정도밖에 하중이 안 걸려. 그래서 진동에도 좋고 해서 요게 큰 장점이고. 이제 여기서 제일 고생 많이 했던 거는 이 모다 부분인데, 아, 모터를요? 오히려? 모다가 일반 여러 가지 모다들이 있는데 AC 모다를 가지고 주파수로 제어를 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다라고 그럴까? 턴테이블에서 그냥 코킹이 제로, 거의 코킹이 없는 모다지, 아, 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모다만큼은 내가 생각하기 모다 중에 최고가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게 모다가 핵심이고. 제가 아까 선생님 안 계실 때 한번 살짝 회전판만 돌려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한 수십 번 거짓말까지 하면은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베어링에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제 베어링이 이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나 이 밸런스 같은 게잘 맞았을 때는 거의 저항치가 없거든. 자기 부상으로 해서 하중도 없고 마찰 개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아주 연하게 돌지. 그냥 그 아무 부하도 없이 자연적으로 도는 그런 힘이 생겨서 아마 이렇게 공회전으로 돌려놓으면 마냥 돌 거라고. 아, 자기 부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암대도 진선, 예. 두개다 암대도 진선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그, 암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턴테이블에 있고, 턴테이블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암은 턴테이블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암인데, 이제 암이 여지껏 해본 중에 암이 피봇 암이면서도 다이나믹 기능이 들어가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또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방진 처리까지 다돼 있거든, 이 소나무. 이제 그런 게 남들이 못하는 부분을 나는 해놓은 거고, 실제 피봇 암에서 다이나믹 기능을 넣은 소나무는 거의 없을 거라고. 근데 그러고 이제 이런 처리를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꼭 이걸 해야 그게 되겠더라고. 어떤 처리인가요, 선생님? 지금 요런 거는 이제 방진 처리지. 이암 자체에 쇼바 처리를 해놓은 거지. 아, 예, 특이하네요. 다른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그렇죠. 붙여버리던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소리 들어보고, 요 쇼바 기능을 했을 때 들어보면 확실히 자연스러워. 그래서 쇼바를 꼭 넣게 되고. 그, 여기 진선의 또 특징이 그 방진 처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턴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게 수평. 그, 제가 오기 전에 소상공인 방송 보면서, 되게 정밀하게 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남들은 막 쇼바니 기능을 하는데 뭐 고무판도 깔고 스파이크로 이렇게 뾰족하게 받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는데, 실제 큰 효과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얘 쇼바는 그 진동 처리할 수 있는, 그 진동 처리할 수 있는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동을 흡수를 해버려, 다 소멸을 시켜서 바닥에서 요 우로는 거의 안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턴테이블에 쓰이는 지금 스프링이나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능 부위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한 진동 처리만 하는 게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한세 단계로 철저하게 돼 있을 거라고 지금. 한쪽에 예, 한 기둥 하나에 이 세 개요? 기둥, 예, 기둥부터 시작하면 한세 단으로 해서
진동 처리를 해 놓은 거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렇죠. 토남까지. 이게 토남은 토남 자체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맨 바늘로 소리꼴을 긁으면 여기서 자연 그 노래 소리가 정확하게 바늘에서도 나잖아요. 그거 네. 청진기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서 찍어 보면 여기까지 여기서 나는 소리가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진동이 같이 공생을 하는데 그 아, 처리를 진동이 여기서 그 처리를 한다는 거지. 아. 그러면 얘하고 또 간섭이 안 나고 토남에서 여기서 진동 처리를 해 놓으면 소리가 또 처리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맑게 깨끗하게 재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처리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 턴테이블의 핵심은 진동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아 그렇죠. 거의 뭐 오디오는 진동하고 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가장 더 절실한 게이 소스 쪽이죠. 진동하고 거의 진동을 잘 해놓은 놈은 무조건 좋은 놈이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 거의 요런 플레이터도 네네. 이게 아크릴이지만 요 지금 하얀 부분은 네. 가공을 해서 파내가지고 여기가 내진재를 채워서 요 공진수를 더 줄여놓은 거라고. 아크릴 그 자체 공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싶어서 파내고 내진재를 또 채워 넣은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확실히 요 효과가 또 있고. 그게 다른 데 보면은 지금 여기 플래터에 저기 그 색상이 이렇게 그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조명은 연출이니까 하고 싶으면 이제 하고 소비자 몫이라 아, 그거는 이제 크게 이제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예.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는 암과는 지금 암과는 좀 다른 것 아, 같은데. 그 전에는 그 암이었고 지금은 이걸 계속 개발해 하고 온 중에 최종적인 버전이지, 이게. 아,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그 이전 암과는? 이제 계속 하면서 완성도를 더 좀, 그 실용성이나 이런 거를 고안해서 계속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한 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스테빌라이저도 이제 진선에서 예,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직접 만드는 게 스테빌라이저도 네. 얘도 여기서도 진동 처리가 돼 있어, 얘도. 이 네. 스테빌라이저도 한번 진동 처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거는 거의 나밖에 없을 거라고.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여기서 예. 보면 네. 요게 다 떨고 있으면서 판에서 나온 진동을 얘가 흡수를 해버려. 네. 이게 요게 에너지가 센 거지. 판에 있는 에너지가 요 에너지로 여기서 흡수를 하는 능력이 있어서 판이 아, 요 예. 공진을 흡수를 하면서 판이 안정이 되는 거지.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소리로서는 저역이나 이런 게 분리도가 상당히 좋아져. 깨끗해지고 배경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몰랐는데 요 밑에도 구슬처럼 예. 이게 세라믹 볼인가요? 예, 세라믹 볼이에요. 아. 볼 자체가 진동 흡수를 제일 빨라요. 빠르고 빨리 배출을 해주는 게 볼이에요. 세라믹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세라믹들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아. 지금 여기 그 턴테이블 돌아가는 거기도 이제 세라믹 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마지막 최종 버전에서는 세라믹 볼이 타고 있어요. 아, 이게 세라믹이란 자체가 예. 순수 물질이거든. 한그 물질이 뭐랄까 순수한 세라믹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동이 빨리 빠져나간다고. 원소기 때문에 그게. 예. 그래서 세라믹들을 쓰는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세라믹 볼로 채워져 있겠네요, 예. 이제 선생님. 뭐 볼인 쇠볼 같은 거는 여러 물질이 섞여서 진동 처리가 잘안 되는데 세라믹은 원소다 보니까 빨리 빠져나간다고. 지금 요 아이리스2도 곧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이게 부탁한 지가 3 쓰다가 예. 여기까지 오는 50분자 3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모델이 그건 2, 4 MK2. 이게 MK 아 예, 4 4 MK. MK2 모델 그다. 이게 제일 주력 모델인가요, 선생님? 아, 제일 많이 나간 건 3가 제일 많이 나가요. 아, 3요? 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조금 없고 3 같은 경우에도 예. 가격이 180만 원이지만 자기 예. 부상 기능, 턴테이블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복합된 게3 모델이거든. 그래서 3가 확실히 좋고 또 선호도도 좋고 지금까지 3만 해도 200대가 넘게 나갔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간 기종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진선도 또 유명한 승합 트랜스 케이스
조금만 해도 내가 한 500개는 가공했을 거야. 예, 이제 소리전자나 오디오 사이트에서 예.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저런 디자인도 내가 구상을 한 거지. 저렇게 원래 해서. 저런 디자인이 없었나요? 아니, 없었지. 내가 저렇게 구상을 아, 한 그래요? 거지. 예. 아, 디자인은 정말 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턴테이블 외 제품들이 많죠, 선생님은? 예. 그렇죠. 직접 가공을 예. 하시니까 이게 한 달 비중이면 턴테이블 만드는 게 보름. 예? 다른 거 이제 뭐 아. 소비자들 거 뭐 애로사항 들어줄 게 한 보름. 반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예.